오늘은 주식 증여 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세금은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증여입니다. 오늘은 주식 증여 1탄!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을 때 이 현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열풍과 함께 최근 새롭게 등장한 바로 이 군단! 내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해주려는 부모들인데요. 실제 1년간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무려 36만 개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2배 이상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오늘 사연자 역시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저한테는 7살 된 딸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딸 아이 그 주식 계좌로 돈 2천만 원은 넣어놓은 상태고 아직 주식은 사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싶어서 우리가 주식을 증여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식 계좌로 현금을 넣은 다음에 그 현금으로 주식을 사던가 그게 아니면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바로 주는 방법이 있죠. 현재는 현금을 주고 나서 그걸로 주식을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에서는 첫 번째로는 계좌를 개설해서 자녀의 계좌로 우리가 현금 이체했을 때 그때가 세법상 증여 시기가 되고요. 넣어준 때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에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면 4월, 5월, 6월,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 아이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을 사줄 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입금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범위 내에서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이제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게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그 금액 이하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굳이 신고해야 돼? 생각해보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지 뭐 절세를 도와주거나 하진 않아요.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인 질의회신을 보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했을 때가 아니고 자녀가 이 돈을 출금했을 때를 증여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한테 사연자님이 2천만 원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했어요. 주식 사라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주식 가치가 2억 원으로 올라 버렸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가액이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최초 현금 증여 때 원금이 아니라 수익을 내 인출한 금액으로 판단. 원금보다 재산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내 아이에게 증여한 돈이 공제되는 범위라 신고를 못하셨다면요. 최초 증여를 입증할 자료들로 신고할 시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뭐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을 운영하면서 양도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 가치 자체가 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가족에게 찾아온 은밀하고도 위험한 주식 증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엄마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니 여보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요즘 부모들이 애기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게 그렇게 대세라네요. 뭐라고요? 주식이라? 그래 대세라면 따르는 법이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야겠어. 자, 빨리 가자. 그렇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한 후 국세청에 신고까지 깔끔히 처리했는데요. 그렇게 아들 명의 계좌로 주식장에 뛰어든 아버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끝! 사고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아들을 위해 아들 주식을 열심히 사고판 아버지! 결국 대박이 났어요! 이 녀석! 앞으로 돈 걱정은 말거라! 어? 저기 아버님 잠시만요! 지금 국세청 레이더망에 위험신호가 감지됐어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면서 거래를 바탕으로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부모님의 대리 주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리 주식 투자에 의해서 자녀의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매수, 매도를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부모님에 의해서 기여를 한 걸로 본다라고 나와는 있는데요. 몇 번을 해야지
타인에 의한 기여가 인정되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처럼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세무조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편법 증여나 탈세조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언젠가 갑자기 이런 부분에 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식장 같은 경우가 학생들 학교 갔을 때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는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부모님께서 주식 투자를 한 걸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휴대폰으로 그런 거래를 했는지 로그 내용을 다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뽑아서 부모님이 한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건 빠져나갈 수 없이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명심하셔서 주식을 사주기만 하셔야 됩니다. 신고 후 부모가 반복 거래해 주가 하락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가 상승은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사고 파는 행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소액으로도 세금 없이 더 많은 현금을 증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유기정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한 일시 주기적으로 돈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유기정기금을 주게 되면 자녀와 계약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20만 원씩 매달 언제 날짜에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10년이면 2,400만 원을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2,400만 원과 10년 뒤에 2,400만 원은 가치가 너무 달라요. 이 현가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세청에서 친절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현금 통장에 이체된 내역은 2,400만 원이 맞는데 세법상 판단을 하게 되면 할인이 적용이 돼서 국세청에서 보는 현금의 가치는 2,05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10년간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2,400만 원 증여하겠다. 계약 후 한 번만 신고하면 10년 후 떨어질 현금 가치만큼 할인을 받아 약 350만 원 빼주고요. 그렇게 남은 2,050여만 원은 공제가 되니 소액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기정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 구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주식 증여 2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의 명의로 이전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